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것도 아주 갓난아기도 아니고 12살이나 됐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루 길을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 동안 몰라도 하루에 몇 킬로 간다 그랬어요? 32킬로 가잖아요. 아니 그 1, 2킬로도 아니고 그래 갈 동안에 애가 있는지도 없는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여행의 풍습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행을 할 때 내가 깜빡해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기억날 때 그것을 갖고 돌아올 거리만 가요. 이게 대충 몇 킬로냐면 한 2킬로 정도 가는 거야. 첫날에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루길인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루길이 뭐 20킬로가 됐든 30킬로가 됐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자, 2킬로 가는 사이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는 있어. 그렇지, 확인할 수 있지.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길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안 지금 유월절이란 말이야. 그렇죠. 유월절은 사람들 그 당시 100만 명 같아. 와우. 에버랜드. 화면 봤잖아요. 에버랜드. 애들 잃어버리지. 아까 잃어버려. 그 예루살렘 성이 옛 성이라는 게 별로 안 넓어요. 그런데 100만 명 있으니까 이게 한 2km 가도 그치, 복잡하지. 우리 시장에서 조금만 다니면 뭐 2km 가잖아요. 네, 손도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에 풍습 배경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 우리가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몇 킬로에서 오는 거예요? 2킬로. 2킬로인데 이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6절 한 절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요 한 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대박이다. 우선 맨 앞에만 봐요. 네네네. 며칠 후에 사흘. 자, 2km 가서 애를 찾는데 며칠 찾았어? 사흘이 무니까 얼마큼 헤맸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아, 2km인데 3일 동안 찾았어. 얼마나 애간장이 녹으셨을까? 이게 진짜. 성전 빼고 다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 빼고 진짜 다 찾은 거야. 그러니까 사흘 동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부모의 생각은 뭐냐면 설마 성전에 있겠느냐. 그렇죠. 3일을 찾았으니까. 그렇죠. 뒷구절을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뭔가 달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장면에서. 맞아요. 저 엄마를 생각을 안 했는데 어머니가 생각을 안 한 그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야, 뜻밖의 장소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남다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자 그다음에 만날 수 있게. 또 성전에서 뭘 했어요?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듣기도 하시죠. 그다음에 47절 누가 한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야, 성전에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예상치 없는 건데 라비와 대했다. 왜 그랬냐면 이때는 12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신앙에 자리 배우기 전에는 랍비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비로소 성인식이 끝나고 나서 어떤 자격이 있냐면 율법도 혼자 자기가 그제서야. 율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읽고 이 랍비들과 대화하고 요게 우리가 화면에도 보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는 나이예요. 12살.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가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12살 정도가 들 나이.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다 화면으로 보면, 야, 예수님이 저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데 얼마나 큰가? 사람 키워도 더 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기준에서 12살 때거든요. 그때 신앙의 자립이 있다. 자립하는. 그게 이제 성인식의 의미라 여기 랍비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이 놀랄 정도야. 이 어린아이가? 그럼 예수님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열심히 했다는 거죠. 성경 지금 안 나왔죠. 율법 공부,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그렇게 했다는 게 보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 약간 정규 씨 눈빛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아니야. 저 이미 뇌 이미 그런 게 예수님이 신이긴 하지만 완벽한 인간이 공부를 하신 거야. 그렇지. 조기 교육. 아, 근데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다 아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근데 어린 시절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자, 그러면 그 의외의 장소잖아요. 네. 놀랬고 성장. 그 장소를 때가 이르렀다. 그 장소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모형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네. 가보시죠. 자, 저기가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예. 이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네. 그 모형으로 했고 지금 주초 예. 가운데 저게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성전. 네, 헤롯 성전의 모습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고 저기를 이제 성소가 있는 자리. 아, 성소. 네. 성소가 있는 자리고 저 앞에 문 있고 저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뜰이. 그지 뜰이 있고. 이제 뜰인데 저게 이제 이스라엘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방인의 이제 범위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모형 안에 저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저 성전은 무슨 성전? 헤롯의 성전. 헤롯의 성전. 지금 저거 보는 부분은 이제. 저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아,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하면 생각나는 거 눈을 뜨게 했던. 네, 그렇죠. 바로 그 옆에가 이제 성전이. 자연스러운 연못이 아니에요. 성전하고 베데스다 연못하고 가까워요. 거리가. 인공적인 연못이구나. 자,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네네. 제가 모형을. 역시, 역시. 이거 보면 더 확실할 거예요. 아마. 자, 요것도 이제 안테나를 꺼내서 네. 자, 우리 아까 화면에 봤던 것처럼 네. 넓은 데에 큰 건물이 네. 바로 이제 그 헤롯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 이제 사각형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뜰이고 네. 그래서 이 바깥에는 이방인. 이 성전 바깥에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 그렇지, 그렇지. 유대인들만 들어. 네. 그리고 여인들은 한번 요 안에까지는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 예. 남자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들만 네. 여인들. 그래서 이 성전은 그 경계선이 있어 가지고 이방인은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 남자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경계가 있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성전은 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잖아요. 네. 요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은 네. 솔로몬 성전.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죠. 우리 솔로몬 하면 성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어도 아들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 짓는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아들 이제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제 1성전이라고 네. 이 1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파괴가 그렇죠. 다 파괴가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하잖아요. 네. 그게 파사왕 고레스 원년 즉위년에 네. 해방령을 내려요. 예. 너희들은 마음대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네.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한 자들이 와서 네. 다시 성전을 복구를 하는 거예요. 재건하죠. 재건. 요거를 우리는 네. 제2성전이라 그래요. 귀환 시대. 네. 예. 그리고 제2성전은 굉장히 보잘 것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또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네. 왜 이방인이 성전을 쳐주겠어요? 그렇죠.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새로 짓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냥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개축해서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운데 완성은 못했죠. 30몇 년 동안 이렇게 했어도 네.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대대적인 보수를 했기 때문에 건축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헤롯 성전 인정하는 부분 또 제3성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랍비와 대화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말하는 세 성전 중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처음 알았네. 예, 제3성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롯 성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